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갑자기 방탄단 리더 RM이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서 현장에 있던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2월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의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RM이 인천국제공항 게이트를 통해서 출국장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핏을 대라는 방탄소년단 RM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식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RM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탈리아 최대의 경제도시인 밀라노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RM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보테가 베네타 패션쇼에 참석하기 위해서 깜짝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테가 베네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명품 패션 브랜드로 의류, 가방, 보석 등 다양한 제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밀라노 패션 위크가 시작되었고 2월 25일 보테가 베네타의 패션쇼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RM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2월 26일 새벽 4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보테가 베네타 패션쇼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J-HOPE 팀인 슈가의 유럽 패션쇼 참석에 이어서 방탄소년단 최고의 핏을 자랑하는 RM이 보테가 베네타 패션쇼에 등장할 예정이라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 전역의 방탄소년단 팬들이 SNS를 통해서 기대와 흥분에 가득 찬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코였습니다.